내 일정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볼 텐데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새해가 두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네.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요. 진짜 빠릅니다. 내일 쉬고 이제 네. 목요일 날 시장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자, 3월 시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목요일 시장을 준비한다라기보다는 3월에는 과연 12월에서 그러니까요. 1월로 넘어갈 때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처럼 과연 3월 달에는 분위기가 바뀔까에 대한 부분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벤트는 많습니다. 네. 이벤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양해도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IRA 요의가 나올 예정인데 그리고 이제 3월 FOMC도 현재 예정이 되는 그쵸. 상황이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굵직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조금은 이제 시장이 반전될 만한 계기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안타깝게도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양해를 비롯해서 바뀝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은 네. 어느 분위기 어떻게 바뀔지를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2월 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장이 안 좋다가 시장이 뭐 1900포인트 간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갔어요. 안 가고 시장이 도리어 반전이 올라갔습니다. 났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시점에서 어떤 반전 포인트가 나올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런 포인트가 왔을 때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우울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반등이 좀 반짝반으로 끝이 나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반전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이 뭐 원동력이 좀 부족하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돌파보다는 코스피 5일선, 그러니까 2400포인트 지지 여부를 목요일 시장 같은 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볼 수밖에, 수급적인 부분하고 투자 심리적인 부분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그러니까 파월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시장에서 어쨌든 이 긴축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걱정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 긴축 걱정이 결국 투자 심리거든요? 어저께는 코스닥 쪽에 하락 종목수가 1200 종목이 넘었다가 오늘은 또 분위기 하루 안에 또 바뀌어가지고 상승 목수가 또 1000 종목이 넘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지 말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아직 그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돌파보다는 또 시장의 어떤 지지 여부를 보자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오늘은 외국인보다 금융투자 섹터의 매수에 의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섹터 매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차익 거래성 매매가 상당히 네, 강하기 때문에 그쵸. 오늘 금융투자 섹터가 2500 정도 매수했거든요. 뭐 나머지 뭐 투신 쪽에도 매수가 들어오고 했지만 뭐 금융투자 섹터에서 매수를 좀 수급을 주도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네. 금융자 섹터가 내일은 또 매도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월 시장에 대한 미리 한번 전망을 해본 네네. 상황인데 그때그때 저희가 빠르게 대처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최근의 시장 분위기죠. 자, 그렇다면은 3월 뭐 목요일에도 그렇고 3월에도 네네. 그렇고 저희가 또 관심 가지시는 섹터는 어느 쪽 보세요? 일단은 이제 3월 시작하자마자 양회가 3월 4일부터 열리게 네, 되거든요. 그러다 중국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양회와 관련돼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섹터 쪽을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어쨌든 좀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네. 양회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또 한쪽으로 또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얘기하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엔터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시크리컬,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해운 쪽 요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 관련된 리오프닝이 갈지 아니면 굴뚝 산업을 갈지에 네. 대한 부분을 제가 저도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정말 죄송하게도 리오프닝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네. 싶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양해 전해로 해서 이 양해가 시장 분위기를 또 바꾸는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소비 쪽이 될지 시크릿이 될지 어떤 어느 쪽에 주도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응이 나오게 되면은 그쪽으로 퍼스트 무버 말고요.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따라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 중국의 양회도 있고 어쨌든 네. 중국의 입국자 우리나라에서 PCR 네. 이런 것도 해제가 된 상황이니까 그때 또 주가가 생각보다 중국 모멘텀이 요즘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괜찮았었던 뭐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전반적으로 쉬어간 상황이고 다들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모멘텀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크릿 쪽으로 올해는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해 이후에 소비 쪽으로 갈지 시크릿 쪽으로 갈지 대한 부분 좀 지켜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시총 규모를 보게 된다라면은 분위기는 철강화학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화학 쪽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중국의 증설 이슈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종목들 이런 것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중국에 이제 에틸렌 증설 이슈가 있거든요. 그럼 또 이제 중국에서 적극적 생산하게 되면 또 공급 과잉 이슈가 또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살짝 발표해 가시는 것들이 효성 그룹주란지 금호석유란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클리컬 업종 쪽으로도 중국 리오프닝이나 중국 쪽의 수혜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요일에 개장할 때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개별 종목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트로젠. 안트로젠. 아까 얘기 다 못하신 오전에. 네. 네.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당황스럽네요. 네. 그 탈모 관련주인데 일단은 이 종목의 위치가 목요일날 당장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금요일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가격대가 좀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부터 어쨌든 양봉일 때 거래가 좀 실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준비하다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탈모 청년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쪽 같은 경우 성동구에서 다음 달부터 지원하기로 했고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도 조례안이 이제 발의가 된 상황이고 이제 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충남 보령 같은 경우도 최대 300만 원 지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각 서울시가 하게 되면은 대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로 확산이 퍼지겠죠. 네,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다가오잖아요. 청년들 표심을 땡겨와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정치에게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 지원책이 좀 뭐 탈모 외에도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안트로젠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2월 16일 날 상한가 그리고 2월 17일 같은 경우도 이들로 상한가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가의 힘이 단기간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지금 16일, 17일 상한가 나왔거든요.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아래쪽 보시면은 상한가 위에 주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도 동반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위에 기간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상한가 때 들어왔던 이 매수가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 시에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면은 이때 들어왔던 애들이 쉬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거래량을 봤을 때 그런 흐름은 아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봉에서 음봉보다는 이제 양봉에서 거래량이 음봉 대비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이 회사는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모튼튼이라는 광고되는 광고 아니죠. 네. 모튼튼이라는 제품 시약적 허가를 받았다. 이 소식까지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이제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26,000원 돌파 여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9,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휴일 쉬고 이제 목요일 시초가에 저희가 공략해 볼 종목으로 안트로젠까지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목요일장 준비를 미리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